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초기에는 뭐, 열정의 싸움이 되지만, 후로 갈수록 그릇의 싸움이 됩니다. 그릇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을 몇만을 담을 수도 있고, 몇십만을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명 밖에도 못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릇의 차이가 왜 나냐면, 여러분들 처음 초기 성향하고도 차이가 있고 초기 목표랑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릇이 작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 담지 못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도 뭐 완전 밴댕이 소가딱지에 뭐 잘 삐지고 막 이러거든요. 참,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숙돼 있는 인간이 아니어서 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게 제일 힘듭니다. 막 누가 열받게 하면 막 열받고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진짜 그릇 싸움이다. 그러니까 로얄 크라운 정도, 그러니까 최고 직급자, 회사의 최고 직급자들 가신 분들 보면요. 이 그릇들이 남달라요.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저도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인 건 뭐냐면 그릇이 커야지 여러분들이 월 수억, 월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최고 성공하는 직급자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 그다음 많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많은 상황적으로 많은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을 갖다가 품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그분들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었어요. 뭐 지금 제가 유신TV에 찍고 있는 곽지혜 연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신데요.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못하세요. 그분은요. 이유가 육아맘이세요. 젊으신데 애기가 지금 100일 좀 지났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육아맘들이 뭘 하실 수가 없냐면 부업은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있냐면 그분들이 SNS를 너무 잘 하시니까 그분들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그 팀을 제가 육아맘을 위한 SNS로만 그러니까 육아맘들을 위해서 SNS로만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 해가지고 미션을 드리고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 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방문 판매하셨던 분들이세요. 막 지국장 출신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방문 판매 대가시거든요. 그리고 방문 판매가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미션을 부여했던 거는 방문 판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판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방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보자. 방판 사업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 그쪽 팀한테 미션을 드리고 또 어쩐 팀한테는 보험사업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보험사업자분들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군인. 최근에 이제 군인, 그러니까 제대 군인 분들이랑 장교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창업 플랜도 좀 안심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좀 뭐라고 그러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평생 벌 수 있는 인쇄소득을 만드는 그 솔루션을 만들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분들만의 언어들과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팀한테 미션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제 파트너 분들 중에서는, 사업자를 만드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변하고 싶은 거여서 양자기를 통해서 이 양자기를 통한 솔루션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으니까 양자기를 통해서 솔루션 건강기능식품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으면 소비자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 양자기를 복제해서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정말 상황적으로 그다음 직업군별로 많은 네트워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회사를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팀을 보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산업분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다라는 이 타겟층을 좀 잡고선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을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전 진짜 무외인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전 타겟 카테고리 딱 하나만 잡고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건강인식품 아까 뭐 양자기를 가지고 복제라는 시스템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팀만의 뭔가 독특한 칼라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팀이 다이아몬드 조직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팀의 장점들을 보고선 그들 장점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갖다가 제공해드리고 그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2, 3개월 이제 직후 보고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키울 때 내 산업 파트너들의 장점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 장점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해라. 그리고 그들한테 미션을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이드는 제가 제공하지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산하에서 많은 팀들 독특한 취향들을 갖고 있는 팀들이 생기실 거고 그분들의 취향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진 장점들을 바탕으로 리크루팅이 된다면 거의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거고요. 그럼 막강한 팀들이 몇 개씩 생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요 미션을 갖다가 한 1년 정도 진행해 보고 있는 해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벌써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내 팀 또는 내 산업 파트너의 장점을 살려서 그분들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자. 물론 이 솔루션은요 여러분들 회사가 갖고 있는 막강한 시스템 있죠. 뭐 라인 미팅부터 시작해서 뭐 제품 솔루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마이웨이로 만드시면 100%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의 멋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이제 두피 케어 제품이 좀 있거든요. 근데 두피 케어 제품인데 두피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잘 돼요. 근데 이 두피 아카데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특히나 좀 머리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주위에는 머리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제가 이렇게 두피 케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만들고 정말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못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또 아로마 테라피가 있거든요. 그럼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범용적으로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들을 갖다가 솔루션으로 제공해드려서 요 저기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솔루션도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시스템도 맞춤형으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파트너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지,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키울지, 이렇게 다양한 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산하로만 모시고 그 키워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인쇄소득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회사에 제품군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 제품군별로의 이 솔루션들을 갖다가 한번 제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하시고 무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 이러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솔루션만 제공해줘도 그분들의 사업 성과는 반드시 다를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에 여러분들 팀의 그릇을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팀원들 사업자분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최대한 제공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요거는 제가 좀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 성과를 좀 계속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